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온 최작가입니다. 장박인데 왜 매번 짐이 이렇게 많은 건지 점점 철수가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엄청 왔었는데 밖에 내놓았던 것들이 다 젖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불멍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포기해야겠습니다. 어제 이케아 갔다가 이걸 사왔어요. 그 장박 오니까 조명 충전식이나 뭐 가스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키고 끄고 충전해주고 해야 돼서 귀찮아서 어차피 장박 전기 연결 가능하니까 뭐 저녁에 하루 종일 쓸만한 걸로 이렇게 해서 감성템으로 사왔습니다. 이렇게 끝. 올 때마다 이케아에서 9,900원 도마. 캠핑은 정리와의 싸움입니다. 먹고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그런데 왜 이게 재미있는 건지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은 날씨가 확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부터 난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번 카페쇼 가서 구매한 앞치마에 자수를 새겼습니다. 최작가 TV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요리는 정말 오랜만에 만들어보는 비어캔 치킨. 우선 닭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우유를 넣고 1시간 정도 숙성시켜주면 고기 잡내도 안 나고 고기도 부드러워집니다. 1시간 정도 쉬는 시간, 너무 추워서 난로를 대피했습니다. 아, 영상 보면서 구독자분들이 바닥너그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쿠팡에서 개당 2만원짜리 3개를 구매해서 깔았습니다. 이제 할 일은 닭에 양념을 해줍니다. 먼저 소금 간을 해줍니다. 허브솔트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통후추를 듬뿍 갈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껍질의 바삭함을 위해서 올리브 오일을 발라주면 끝! 그리고 맥주 캔을 따주는데 비어캔 치킨 전용 틀이 있으니 꼭 그것을 사용해주세요. 저는 맥주캔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건 몸에 안 좋아요. 숯에 1시간 정도 구워져야 하는데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호일로 틀을 만들어줍니다. 종이박스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면 완성! 맛있는 냄새가 벌써부터 올라오네요.
비어캔치킨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 진짜 너무 잘 됐어. 아. 예, 보이세요? 색깔? 아. 저 원래 맛 표현이 없거든요?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맛있으면 맛있네 이 정도인데 이거는 미쳤어. 와, 얘 연기 나는 거 봐봐. 껍데기도 아, 제가 비린 맛을 되게 잘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까 일부러 우유에 넣었는데 비린 맛이 없어. 와. 캠핑은 먹는 게 남는 거죠. 배가 꺼질 즈음 다시 먹어줍니다. 이 차는 두 조림. 제가 방금 1시간 정도 라이브 했거든요. 저는 한 한두 명 정도 봐주실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한 라이브 1시간 하는 내내 15분 정도가 계속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근데 라이브가 생각보다 재밌어서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웃 운이 너무 안 좋아요. 아, 오늘도 너무 시끄러워. 오늘도 이렇게 캠핑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에는 우레탄 창을 만들 예정. 부쩍 추워진 날씨,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지금까지 최작가였습니다. 안녕.